근데 네. 본인은 전보로 다닐 필요 없어요. 왜요? 본인은 사주 자체가 편한 사주가 아니라 좀 내가 많이 이 고략을 겪어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건드려야 되는 사주예요.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셨으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가 아니 신랑이 아니더라도 인간적 다른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편하고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조금 부대끼게, 내가 좀 부담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 사주. 그러니까 좀 이내고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주로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 사주가 아니라 움직여야 되고 활동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직업도.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사무직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운동,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 사주예요. 무슨 일 하세요, 근데? 골프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네. 캐디. 네. 그러니까 운동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흔히 어디 가면은 이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본인은 우리 같은 신의 기운도 있다.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내가 꿈자리 몽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꿈을 잘 꾼다든지 네. 뭔가 시달리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은 나는 이렇다 그리고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점을 벌어서 바로 와서 뭔가를 알았으면은 바꿔나갈 수 있는 게 해야 되는데 또 고자리야. 네, 맞아요. 왜냐하면 좋은 건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주 성격이야. 근데 싫은 것도 바꿔야 돼요. 점을 뭐 100군데, 10군데 다녀서 잘 맞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했을까를 생각을 해서, 아, 내가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걸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왜냐면 본인은 주변 사람, 이내 구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본인은, 관제도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관제. 네, 지금 소송 중입니다. 뭐예요? 제가 신랑하고 치킨집을 했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너무 갑질이 들어온 바람에, 예. 그러니까는 본인은 관제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사주예요. 네. 근데 그래서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이 진짜 힘든 시기예요. 원래는 이게 내년도부터가 좀 힘들어야 되는 건데 좀 빨리 힘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 사주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뭐 정확한 시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내고략이 많고 또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만약에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양용성을 적용하면 이 사람이 꼭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아, 저희 신랑이요? 네, 나쁜 사람만은 아닌데 또 현실적에 살다 보니 안 좋게만 돼가니까 서로가 또안 좋은 거야. 응? 안 좋았으면 결혼했겠어? 근데 사실 그 신랑분도 내가 이렇게 비춰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운이 없어요. 뭘 해도 그때만 반짝하다 보면은 게을러져요. 너무 게을러.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신랑분은 쉽게 얘기해서 뭔가 좀 허상? 허상이 좀 있어요. 뭔가 내가 한 번에 뭐가 될수 있다라는 허상 같은 거를 갖고 있어. 저는 지금 눈물 닦고. 고민이 되는 게 신랑이 무슨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요새 뭐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거 소시오패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게거 같은데, 자식들도 한 명이 ADHD에다가 또한 명은 너무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다녀서 지금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 혼자 있으면 잘 살아. 문제가 좀 덜해. 근데 세상으로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네.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신랑분하고는 사실 내가 냉정하게 얘기해 주면 안 맞아요. 네. 본인도 똑같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 제가 10년을 맞벌이를 같이 했는데 거의 버는 돈은 이제 신랑 이제 그런 대로 다 나가고 이제 신랑은 정작 뭐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것 이 같은데 사람은 그걸 모른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지금도 제가 벌어서 이 관제 들어온 거 지금 변호사 소송비를 제가 지금 다 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딱 봤는데 관제도 들어와 있다 그래. 근데 관제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 상대방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 그게 관건이거든. 이렇게 해서 뭔가가 내가 이로운지 아니면 해로운지를 봤을 때 사실은 당연히 물려줘야 될 돈밖에 안 돼요. 금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을 때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금액 감면도 되고 이렇게 좀 서로 화합이 될수 있지만 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본인은 너무 답답해, 사실은. 본인이 답답하다니까? 이 가족들, 뭐, 내 신랑이고 이걸 떠나서 인간인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본인이 지금 이렇게 멀쩡히 걸어 들어왔지만 내가 볼 때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너무 지쳤어. 필요 없는 거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돈은 벌어서 뭐 하나가 되고, 내가 살아서는 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갖다가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 신랑 보고도 이번에 제가 이거 이벤트 신청을 했을 때가 2월 달인가 3월 달인데 관제가 들어오고 이제 내가 다시 회사에 나가서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월세를 살고 있고 아직까지도 빚이 있는데 내가 이거 돈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도 그냥 마음 편히만 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신랑한테. 근데 신랑이 이제 좀 바라는 눈치가 있어서 제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없고 힘들어서 같이 둘이 벌고 누가 조금 벌고 많이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같이 노력해서 벌고 뭐고 하면 본인도 덜 힘들어. 근데 나만 희생이 되는 것 같고, 나만 노력해서 뭔가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본인이 지치는 거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혼하는 게 거의 마음은 99%야. 본인 마음이 벌써. 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신랑이 없다고 쳐도 여기저기 좀 구설수가 좀 많았었고 회사도 구설수 때문에 거의 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도 부딪히고 싶지가 않아서 회사에 가기 싫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저는 이제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저는 헷갈리는 거죠. 신랑이 그러니까. 없다고 해도 내가 편하게 살수 있을까? 예, 아니면 그냥 애들 때문이라도 같이 사는 게 맞을까? 너무 고민이 되는 근데 거예요. 한 번에 이혼을 하기보다는 좀 두 분이서 얘기를 해서 조금 시간을 가져요. 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잠시 지내보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가져야지. 본인 이대로 가면은 이게 어떤 기로를 배가 항로를 할때 본인은 계속 이쪽으로 지금 마음처럼 지금 이대로라면 같은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할 시간과 뭔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한번 시간을 신랑하고 몇 달만이라도 아니면 1년만이라도 한번 떨어져서 살아보자. 뭐 내가 뭐 다른 마음 때문에 떨어져서 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나는 무조건 이혼해라 소리는 안 나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본인은 사주 자체가 그런데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말을 들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우리와 무당들이 뭔가 제시를 해주면 그 제시를 받아들일 줄도 알고 또, 아, 이건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거는 안 보이고 지금 그냥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향후
조금 2년까지 2년 3년은 좀 힘들 거예요 또. 왜냐면 본인은 또이 띠가 올해 내년부터가 좀 힘든 해에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더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방법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은 내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